안녕하세요, 빅토라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전거를 탈때 이제 꿀팁 시리즈로 나올 건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꿀팁처럼 다가올 만한 팁입니다. 이거는 이제 섰다가 출발을 하거나 이제 오르막에서 이제 내려서 섰다가 다시 출발을 할때 쓰면은 좀 안전하고 빠르게 출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또 로드 타시는 분들이면은 클릿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킬바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쓰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섰다고 치죠. 뭐 신호등이 설 수도 있고 뭐 보행자가 왔다든지 이렇게 섰을 때 이제 평지나 다운힐을 타다 보면은 이제 기어가 무겁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눌러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호등에 만약에 섰다고 치죠. 보통 이제 한 발을 빼게 되는데 이때 앞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을 핸들바를 이제 미시면은 뒷바퀴가 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뒷바퀴가 들리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앞드레일러를 변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앞브레이크를 잡고 핸들바를 밀어서 띄운 다음에 앞드레일러를 변속. 그 다음에 다리만 살짝 굴려주시면 변속이 되죠. 신호등에 섰을 때 이런 식으로 변속을 하시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출발하기가 훨씬 쉽게 되죠. 그리고 이거의 자매품으로는 이제 뒷드레일러 변속도 할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앞브레이크 잡고 뒷바퀴를 띄우신 다음에 뒤에를 변속을 해주시면서 페달을 굴려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이제 키라고 하면은 뒷바퀴를 띄워서 굴리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 변속을 하시면은 출발할 때 이제 드레일러 부서지는 소리가 나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바퀴를 띄워서 공회전을 시켜주시면서 변속을 하셔야 차차차차 바뀌죠. 이게 어필해서 이걸 안 하면은 이제 다시 내려가면서 변속해서 돌아오고 이런 식의 테크닉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이제 클바링을 한 적이 있는데 로드를 타면서 처음 했던 게 오르막에서 멈췄다가 다시 가면서 기어가 너무 무겁게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응차 하다가 넘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신호등에서 섰다가 다 같이 출발할 때좀더 쉽게 출발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꿀팁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이렇게 한 번씩 써보시면은 네, 잘쓸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꿀팁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